어미 선생님하고 그 얘기한 적 있어. 어린이 문학계가 그나마 깨끗한 게뭔줄 아냐? 여기 돈이 돈이 안안 돌아서 돌아서. 그런 거야. 맞다, 맞다. 돈이 돌면 사람이 비열해지고 치열해지고 그런 거지. 난 가난해도 깨끗한 게 낫나 봐.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다정하게. 그러니까 다정하게. 경쟁해서 뭐해요, 그죠? 슬퍼서 서정님이. 작가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해서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그 거기 왜 가난해? 안 가난해. 그래요? 너만 속고 있는 나 속고 있는 거야?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도대체? 어? 그 대표님 정말 이상하시네. 어? 이거 녹음 들어가는 건가? 어. 방송 나오는 건가? 야 이거 이거는 내가 아니 대표님 이상하시네. 꽁꽁꽁. 암만 작은 출판사도 출판사를 열어서 제작비를 댄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그렇고 책이 그 정도 나와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몇 권이야?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돌아가는 게 그게 다 자본력이거든. 봐주지 마세요. 그런 뭐. 나도 가난하고 작가님도 가난해서 어떡하냐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확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작가만 가난하고만 이런. 네. 평등한 나. 아니야 작가도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요구하고 또 약간 내 거를 부지런히 낼 수 있는 또 그런 생리를 만들어야지. 그러게요. 어쨌든 서로 윈윈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퍼다 주는 것도 서로 안 되고 뭐 그거는 생리에 잘 되지도 않고. 아무튼 작가도 약자도 아니고 출판사도 약자는 아닌데 그래도 작가보다 출판사는 좀 낫다는 거야. 그렇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광활한 불판에 홀로 서서 모든 바람을 맞는 것은 프리랜서들. 프리랜서가 되고 보니 그것을 알겠으니. 그러게. 조직에 있을 때가 어떨 때는 제일 편하지. 지긋지긋하면서도 그 바람막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안전장치인데. 그래서 어저께 작가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 그런데 뭐 이런저런 작가를 막 예를 들다 보니까 차라리 회사 다니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 9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 먹기 전까지 좀 일에 집중했다가 또 뭐 1시 정도서부터 집중해서 6시까지 근무 딱 하고 나오면은 내 세상이잖아. 그냥 내가 그러니까요. 뭘 하든 내가 뭐 널브러져 있던 뭘 하든 탓할 사람이 없고 그 일한 노동에 대해서 어쨌든 페이가 나오잖아. 근데 작가는 24시간 맞아. 그냥 계속 풀가동을 하면서 놀아도 일인 듯 일이 놀이듯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관리해야 될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치고는. 그래서 야 이게 작가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원 생활을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가성비만 따지면. 근데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작가가 되는 거를 살짝 포기해도 된다. 다 작가일 필요는 없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너무 많이 생각한 부분이에요. 그냥 시마다 유카 이 작가님 몇 년에 한 권, 이 시리즈 한 권씩만 딱 내는 것 같더라고요. 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만큼 만들 수 있으면 참 행복한데. 아, 이분은 벌써 첫 권으로 떴잖아. 그렇겠죠. 우리 벌써 시작한 거야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박장대소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우선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수정 냉증이 발발한 김공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분곰입니다. 안녕하세요. 속이 울렁울렁한 다람다람다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파워 다크 모드. 오늘 드디어 막말하는 막말 겁니까? 토끼입니다. 오늘은 막말토끼 서재의 시간입니다. 막말토끼 서재에서 뽑아온 오늘의 그림책은 시마다 유카의 바무와 게로의 일요일, 서현 작가의 간질간질, 요안나 올레흐 글, 에드가르 봉크 그림, 이지원 옹김의 평등한 나라, 박현주의 이까지 것을 소개합니다. 멤버들이 차례로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람쥐가 바무와 계료의 일요일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2009년 읽어라 읽어라 이 책은 2009년 중앙출판사? 좀 낯선 출판사긴 한데 오래된 출판사야. 되게 많이 봤는데 책을 안 보는 저런 최근에 중앙일보에서 출판하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귀여운 진짜 귀엽습니다. 이 개는 무슨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종이 있는 개인가? 이렇게 좀 멍청하게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 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눈이 아, 진짜? 툭 튀어나와가지고 뭔가 눈이 아니야. 툭 튀어나온 게 그게 특징인 맞는 것 같아. 그 개와 바우, 바우 귀여운 개구리? 개구리 캐릭터가 나옵니다. 귀여운 특히 눈이 툭 튀어나온 눈이 특징인 하얀 개 바무와 너무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귀염둥이 개구리 게로의 모험입니다. 둘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일요일입니다. 비가 와서 바무는 축구도 모래놀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무는 오늘 하루 책을 읽기로 합니다. 그 전에 어질러 놓은 방을 먼저 청소하기로 합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물걸레로 닦고 이것으로 청소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밖에서 진흙놀이를 하고 진흙투성이가 된 게로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바무는 게로를 귀속까지 깨끗이 씻기고 파우더까지 톡톡 발라주고 다시 진흙투성이가 된 집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둘은 예쁜 앞치마를 입고 맛있는 간식을 만듭니다. 간식은 정말 먹음직스러운 도넛입니다. 간식까지 준비되었으니 이제 둘은 읽을 책을 가지러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바무가 알고 읽고 싶은 책은 신비한 비행기 할아버지라는 책입니다. 다락을 뒤져 책을 찾았지만 먼지가 쌓여 제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에취! 하고 재채기를 하고 나니 우와! 책 표지에는 나방이 잔뜩 붙어있고 나방만이 아닙니다. 벌레들도 그리고 쥐들까지 다락방에 우글우글합니다. 꺄악! 너무 놀라 둘은 도망치듯 다락에서 내려오지만 아뿔싸 책을 놓고 왔네요. 둘은 도넛에 딸려 내려온 쥐를 보고 책을 가지러 내려올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낚싯대를 챙기고 낚시에 개로를 묶고 개로는 도넛을 들고 다락으로 향합니다. 이 두 친구는 어떤 작전으로 책을 가지고 내려올까요? 그리고 가지고 내려온 책을 읽기나 할까요? 형처럼 듬직하고 깔끔한 바무와 동생처럼 철없지만 귀여운 게로의 극강의 사랑스러움을 보여주는 책 바무와 게로의 일요일이었습니다. 참 이 책은 바무와 게로의 시장 보러 가는 날과 바무와 게로의 하늘 여행까지 시리즈니 모두 읽고 소장함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람쥐였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첫 권 보고 나머지 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직 못 샀어요. 빌려서 봤는데 시장 가는 날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완전히 반해버린. 저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남한테 사라고 하고 잠을 안 자면 안 되겠지요? 네. 강조할 거지만 제발 빨리 개정판을 내주시기. 중앙출판사 듣고 계십니까? 낼 때도 됐습니다. 숨은 고민 서현 작가의 간질간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뚜둥. 한 아이가 머리가 간지러워서 긁었는데 머리카락이 떨어지겠죠? 근데 걔네들이 갑자기 그 아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분신들? 그치. 그쵸. 손오공처럼 이렇게 그치. 털을 뽑으면 그치. 다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이 대부분 애들은 거기서 이제 뭐 숙제를 시킨다거나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시킬 텐데 얘는 그러지 않아요. 자, 나들아, 춤을 추자. 춤을 막 이렇게 추면서 이제 가족들을 이제 같이 놀자고 막 그러죠. 근데 엄마가 아연실색하죠. 그 표정에 저는 엄마의 감정이입이 훅 됐어요. 하나도 버거운데. 여러 명이 와서 간식 달라 막 이렇게 쪼으니까. 엄마.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얘가 이제 가족들한테 다 놀아달라는데 놀아주질 않아갖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흥겨움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 머리가 간지러워서 더더더 많이 긁어가지고 더 많은 내가 되니까 완전히 온 세상이 나들로 꽉 차가지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나중에
그 해결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많은 나들이 이 세상을 꽉 채울까요? 그건 아니고 뭔가 해결 방법이 나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거죠.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을 때 하는 짓. 그걸로 모든 상황이 종료됩니다. 너무 유쾌하고 재밌는 그림책인데 이게 2017년에 한국 출판문화 대상을 받아요. 그때 제 책도 같이 그 후보에 올랐었는데 저는 못 받고 서현 작가님은 받았습니다. 야, 그 후보에 올랐었어? 네, 와. 그렇습니다. 와, 대단하다. 아, 그런 작가님이셨다. 와. 짜잔. 야, 그 사실을 왜 우리가 숙지하지 네. 못했었지? 아, 그니까 그게 좀 더 이렇게 참, 야, 이 그러니까. 10권의 리스트가 쫙 돌아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 수상작만 아, 그 후보작이 10작품이에요? 네, 늘 있어요. 어. 그림책만은 아니고 어린이 책,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 다 같이 합쳐서 저도 네. 제가 편집자로 참여한 책이 한번 대상을 받은 와! 좋겠다! 부럽다! 베스트셀러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평등한 나라. 아, 되게 이름이 요상한 작가들. 봉. 어, 요안나 올 올레흐, 에드가르 봉크. 폴란드 분들이세요? 그리고 폴란드와 굉장히 인연이 깊은 이지원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한 책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에갈리테라 행성에 에갈리타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의 헌법에는 모든 곰들은 평등하다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에는 곰이 살기 때문이죠. 파랑색의 곰들은 온 나라의 중요 요직을 대부분 차지하고 모든 곰들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핑크색 곰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취직의 문이 어느 곰들에게 더 좋은가? 그다음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핑크 곰들과 대조적인 되게 편한 생활을 하는 파란 곰들, 그다음에 노동의 조건, 노동의 현장, 월급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면서 파란 곰과 핑크 곰의 사회적인 대우가 파란 곰들의 말처럼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약간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죠. 서로의 역할을 바꿔보자. 그러면서 서로의 눈을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본 곰들은 사실은 그냥 같은 곰들이고 핑크 곰이나 파란 곰이다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은 마음을 지닌 똑같은 곰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선 결말에 색이 없는 라인으로만 된 곰들이 가득 차서 독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직접 파랑색과 핑크색을 평등하게 칠해보라고 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살짝 결말이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 책을 처음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남자의 부분과 여자의 어떤 그 이 사회적인 부분은 약간 아이들이 되게 즉각적으로 알기 쉽게 일단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예시를 나열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눈높이가 맞춘 어른들이 막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되게 좋게 받아들였다가 마지막 결말에서 뭐지?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 제시를 했으면 대안이라기보다 좀 더 생각을 하겠고 왜냐면 지금 현재 ING니까 생각을 하게끔 문제의식을 좀 던져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를 칠한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행위가 이상하지 않아요? 칠을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나는 좀 들었거든요. 이거를 열하지 말고 네 이거를 왜 똑같은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게 누구는 핑크고 누구는 파랑색이라는 거를 칠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나 오히려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같은 곰이라고 받아들이게끔 할 수 있는 결론은 없었나 마지막에 저 어쨌든 보여주잖아요 서로의 눈알을 바꾸면 눈알을 바꿨더니 색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색 검은 바탕에 흰 라인으로 된 빨간 심장만 빨간 심장이 똑같이 있는 곰으로만 보이거든요. 결론이 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 남녀 평등에 관련돼서 지금 불평등한 상황을 그냥 아이들이 좀 알기 쉽게 표시를 해주었다라는 정도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까짓
거 박현주 작가의 따끈따끈 신작 이까지 거라는 작품은 올해 9월에 나온 책이고요.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 박현주 작가의 작품들이 계속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죠. 아주 촉촉한 이야기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잘 만드는 작가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이까지 거는 정말 비 내리는 이야기라 더욱 촉촉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비가 오는데 아이들은 다 엄마가 아빠가 마중 나오거나 뭐 가지고 왔거나 그런데 나는 우산도 없고 마중 나올 사람도 없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 뭐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가 책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마중 올 사람이 없니? 하고 누가 이제 친절하게 물어보는데 에 엄마 오실 거예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 같이 올 사람 있니? 할 때 네 있어요 해놓고는 거짓말인데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뒷모습이 되게 궁하죠. 그리고 이제 애들은 가고 나는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막한 그 뒷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남자애가 스르륵 옆으로 와요. 작년에 같은 반이던 애인데 너 안 가냐? 이러면서 혼자 그냥 가방을 우산처럼 뒤집어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 오는데 쟨 저렇게 가네 하면서 한번 따라서 출발해봐요. 그래서 둘이 막 뛰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학교 앞 문방구까지 달려가지고 거기서 둘이 그 차양 아래로 딱 멈춰서야 아 좋다. 진짜 촉촉하다. 준호가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음은 편의점까지 경주할래?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주기 라고 말해요. 난 돈도 없는데 돈 없다고 말할 틈도 없이 준비 땅 하고 해가지고 또 달려요 둘이서. 그래서 준호가 이겼는데 우리 준호가 음료수도 사줘요. 촉촉하다. 아, 막 다 그려지죠. 그래 이번엔 미미 분식까지 어때 하고 내가 먼저 이번엔 던졌어요. 미미 분식은 내가 이겼어요. 그리고 다음 피아노공까지 이제 또 달리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지 하고 막 이제 이 주인공은 너무 신나가지고 준호한테 딱 물어봤는데 준호가 난 다 왔어 하고 피아노 학원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의 이 촉촉한 달콤한 환상을 준호가 확 깨버립니다. 그리고 비는 계속 내리고 이 친구는 맛을 알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뛰는 그 맛을 알았어요. 옛날 생각나. 그래서 막 뛰면서 말해요. 이까지 거. 이 제목이 이까지 건데 그 느낌이 참 제목도 잘 지었고 거기에 이까지 거 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씩씩하게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너무 기분 좋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게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엔 정말로 이까지 거 아무렇지도 않고 다 괜찮다 라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책이 마무리되는 촉촉한 이야기였습니다. 끝. 오늘 날씨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늘도 비 왔는데 그러게 급하게 결정한 거였는데 내가 어제 예견을 했나.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한 책 중에 하나였는데 자, 선정의 변을 좀 들어보죠. 제가 다크모드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선정한 책들은 알콩달콩 알록달록. 왜냐면 그때 선정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네, 네. 아니 제가 원래 사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아하는 책은 집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면 다 누구 줘. 좋아하는 진짜? 책을. 그렇더라고요. 그게 제가 그런지 몰랐는데 없어. 내가 좋아하는 책은 집에. 그래서 아무튼 이 책들이 뭐 사실 책을 좋아하는 책을 베스트를 뽑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서가에 꽂혀있는 책 중에 뭐가 제일 좋지 하면서 막 찾아보았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명랑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여자애들 막 순정 만화 보고 또 막 오빠랑 동생은 막 무슨 무언만화 보면 그런 거 다 싫어하고 바람돌이 막 이런 것만 좋아했어요. 둘리 바람돌이 이런 것만. 그러니까 그 편안하고 순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모험 아니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뽀로로식에 그냥 차분하고 그냥 착하고 이런 세계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선정한 책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밤우아계로도 조금 그런 느낌으로 되게 뽀로로 같은데 세련된 뽀로로잖아요. 모험을 하긴 하는데 되게 거창한 모험은 아니고 그냥 아기자기 알콩달콩 이런 모험이고 거기에 일본 작가들 특유의 서양 동경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 책에 되게 많이 살아있는데
유럽 어느 나라일 것 같은 그런 가구며 뭐 실내 인테리어들. 그리고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애들이 누가 엄마 아빠 이런 게 없잖아요. 성별이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언니 동생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같이 살면서 또 어른처럼 행동해요.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뭐 신문도 보고 뭐 이렇게 요리도 하고 시장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 흉내내서 역할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면서 저도 저 세계에 들어가서 쟤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은 그 느낌이 되게 들어요. 그런 느낌에서 밤가게로 시즈를 되게 좋아했고 뭘 보여주시지? 나도 궁금한데 아 애니메이션이 있대요. 아 그 강아지 바보랑 닮았어요. 얘가 불테리어래요. 불테리어. 아 진짜? 네. 그래서 바무도 무슨 개의 종류를 했는지는 정확히 알아봐야겠지만 약간 불테리어 닮은 것 같아요. 저 눈매가 참 매력적이죠. 그렇죠. 애교살이 눈매. 막 애교살. 네, 눈 밑에 애교살이 장착돼 있는. 아까 좀 얘기했는데 좀 책 좀 다시 개비해서 나오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아직 안 나온 책도 있는 거. 아 이게 지금 선종의 편 얘기하는 거죠? 딴 데 자꾸 샌다. 간질간질은 나올 때 제가 원래 서현 작가 정말 좋아하긴 했는데 아우 막 환호성을 질렀어요. 되게 아방가르다 하면서 본인의 즐거움과 어린이의 즐거움을 막 끝까지 추구해서 아 그냥 즐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즐거운 거 같지만 아이의 억눌린 또 그런 마음을 확 터트린 것 같은 눈물바다에서 1차로 그런 걸 했지만 또 여기선 다른 방식으로 눈물바다에 디테일이 많은 게 재밌기도 하지만 조금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다는 느낌도 들었는데 여기선 아주 그냥 단순한 성과 색과 이런 걸로 화끈하게 후련하게 아, 이 나들 너무 귀여워 그런 걸 보여줘서 기법적으로도 신선하고 스토리도 확 와닿았고 후련하고 오예 이 책 보면서 한동안 애하고 계속 오예 하면서 오예 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책이고 이까지 거는 이제 최근에 본 책인데 아까 계속 촉촉하다고 소개를 했는데 그런 촉촉함이 되게 잘 와닿았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저도 몇 번 완전 흠뻑 젖은 채로 이렇게 집에 왔던 한 10여 분 걸어서 이렇게 왔던 기억이 몇 번이 나는데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전체가 다 젖어버리고 그러니까 일부만 젖으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전체가 다 젖어버리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걸어다니면 그 느낌이 되게 그때 냄새나 촉감 같은 게 생각나 하는 그런 책이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평등한 나라 오늘 저를 다크모드로 만든 평등한 나라도 조금 너무 구호적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이게 어찌 보면 좀 인포그래픽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내용이 여자는 분홍색 남자는 파란색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또 얘기해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 우리나라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아쉬움이 뭐 없진 않아도 되게 이런 식으로 또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해 봤습니다. 저는 밤과 개로 표지만 알고 있었어요. 사실 보면서 너무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맨질맨질한 일단은 일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약간 서양 애들이 그 뽀로로식의 애니메이션이 돼 있던 거를 책으로 시리즈로 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 있는 것들이 책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구나 이렇게 편견을 갖고 봤던 스타일만 보고 그래서 일부러 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기보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알지? 그러면 표지는 봤어.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그림이나 뭐 이런 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뽀로로나 다른 애니메이션 이게 이제 그림책이 원작이었다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 있고 그 약간 문화적인 배경이 맞아요. 서양스럽긴 한데 이렇게 간혹 보면 일본의 그 집착성 그 집착성 디테일이 좀 묻어나 있어서 아 일본 작가 맞구나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 조금 보면서 이런 얘기들은 트집을 잡자 그러면 잡을 만한 이야기들이 막 생겨. 여기 보면 쥐들이 막 많이 나오는 장면에서 뭔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던가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좋은데 어른 흉내를 내는데 결국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배도 고프고 결국은 더럽고
시장 갔다 와서 막 잠들어 버리고 지쳐서 그러니까 이게 딱 그게 보여서 저는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애들이 어른의 역할놀이를 하고 있구나 이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어린이 책에 맞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죽이는 것도 없어. 되게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 대부분 이제 안 보고 서로 피하고 싶은 관계더라도 이거를 해하거나 이렇게 없애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걔는 걔대로 거기에 있고 나는 나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약간 어린이적인 시선들이 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 너무 서양적이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아니에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걔로 일요일에서 책을 읽기로 하잖아요. 근데 하기 전에 뭔가 작업이 많잖아. 의식이 필요해.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뭘 책을 갖다 놓으면 일단 주변을 청소를 하고 뭐 커피를 내리고 뭐 과자 같은 것도 마련해야 되고 이제 앉아서 한 두 장 있다 자거든. 그러면 두 장 있다 끄고 TV를 보든지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 행위가 너무 나랑 비슷해서 너무 좋았어요. 알겠죠? 근데 네. 요원기 작가님 빨리 저런 캐릭터를 하세요. 여기 책 나오는 거랑 하늘여행 네, 가는 거랑 책 내용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네. 할아버지 신기한 비행기? 저 다락에서 꺼낸 그 네, 책이 네. 네. 그 책이 연결돼서 네. 저기서 비행기를 만들고 조심할 것 뭐 이러면서 오는 거죠? 네네. 너무 귀여워. 비행기가 조립 오잖아요. 박스로. 얘가 그걸 다 조립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가잖아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림의 한 장면을 보더라도 정말 다양한 읽을 거리들이 있어요. 그림에. 근데 아기자기하고 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할 만한 그림체인 것 같아요. 바무와 게로의 그 소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찾는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일요일 편에 안 나왔는데 시장 편에 나오는 그 오리랑 강아지 미니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러게 나 그 오리가 언제 따라 붙었는지 모르겠더라고. 시장 보러 가는 날에 차 올 때 붙은 거죠. 같이 왔어요. 미니 강아지는 두더지 같이 생긴 애인데 이렇게 땅콩을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은 캐릭터가 완전히 대박 SNS 대박이 나가지고 아 진짜? 네. 그 땅콩 쓴 인형은 땅콩이 벗겨져. 심지어 너무 귀여워요. 깜짝 놀랐어 그거 보고. 오. 그 인형인데 아 요런 네. 요런 인형 네 그 인형이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시리즈 세트 오히려 캐릭터 어마어마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나온 캐릭터들이 캐릭터를 잘 만들면 그렇게 산업이랑도 연결돼서 캐릭터물을 하셔야 합니다.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캐릭터 그림책 일본 작가들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잘하고 재밌는 것들. 그러니까 저도 재밌고 저도 아이랑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나카야미와 책이라든지 이 밤와 게로라든지 뭐 7마리인가? 11마리인가? 11마리 고양이? 7마리는 뭐죠? 우당탕탕 뭐 이런 거? 우당탕탕은 8마리예요. 또. 아 그래? 그러니까 무슨 뭐 100마리 생쥐 아무튼 뭐가 되게 숫자로 된 게 많아요. 대부분 일본 작가들이 맡은 그러니까 얘들이 약간 공식처럼 그거를 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설계해가지고 언젠가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작가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작가들도 요즘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타입의 책의 약간 원조격이죠 좀. 근데 이거를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 이거 돈 벌겠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혹시? 이거 캐릭터물은? 아니 근데 엄청 이 내용을 막 내가 닭살이 돋게 막 돋고 이게 닭살이 돋는 거는 공공님 취향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얘 물웅덩이에서 뛰는 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 부엉이 작가님은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말토끼 같은 취향의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막 비행기 타고 가다가 케첩을 찍 댔는데 케첩이 다음 비행기에 묻었어. 막 이러면 그게 말이 돼? 막 공룡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이 막 반가워 그러면서 막 비행기에 타고 있는 개구리 얼굴을 핥아줘. 뭐 예를 들면 이거 너무 위기의식이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역시 안 되겠군요. 아니 마치 하늘 여행의 어떤 장면을 펼쳤는데 호박이 날아다니잖아요. 이거 약간 위즈너의 그림책이 이상한 아니 너무 다르잖아. 아니 같이 호박이 날아다니는 아니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 호박에도 다 캐릭터가 붙어있구나. 네 다 있어요. 집착이 아주 이분도 그 시장편에서 호두, 손골, 도토리, 피리를 파는 다람쥐가 나오거든요. 나 이거 너무 귀엽더라. 이거 되게 귀엽더라.
귀여워라. 입에서 다 나오잖아요. 어, 저 귀여움은 인정할 수 있어요, 공공님. 피리랑 호두를 사가고 나중에 돈이 모자라서 호두를, 이 피리를 다시 반품하거든요. 다시 입에서 다녀봐라. 돈이 모자라서 반품해. 아니, 저거 되게 귀엽더라고. 상상이 너무 와. 그냥 애들이 왜 도토리를 잔뜩 입에 넣은 그 다람쥐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상이 되잖아. 네, 귀여웠어. 아, 다람쥐 작가님이 막 이거 찬양해줘서 너무 좋다. 개로가 후라이팬 하나 사가잖아요, 큰 거. 근데 돈 모자른데 조그만 거 사라고 내밀었는데도 싫다고 큰 거 사가면서 내 끝에, 아, 이거 얘기 되겠나? 너무너무 귀여운 팬케이크 나오거든요. 잘 골랐어, 진짜. 네, 잘 골랐어, 얘. 그러게 눌어붙지 않은 건가 봐. 처음에 아침에는 막 까만. 네, 맞아요. 태운 그 핫케이크를 줬는데. 마지막에는 요런 애들이 다 캐릭터로 팔더라고요. 요게 아, 작은 작은 강아지. 와, 굉장한 작가였어. 아니, 원래 자기 안에 이렇게 깨작깨작깨작 하면서 모든 물건에 막 강아지 그려놓고 생쥐 그려놓고 하는 게 문 위에 이렇게 이런 그 돼지 장식 막 이런 거 있고. 아, 나 이런 거 보니까 한병호 선생님 생각난다. 문 위에다가 이렇게 막 나열해놓고 막 찬장 위에다 나열해놓고. 근데 이 작가는 아마 이러고 살 것 같아. 원래 그럴 것 같아요. 다 자기 취향을 담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쓸고 닦고 할까? 안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그 먼지 쌓이는 거를 어떻게 봐? 그러니까 물건에 쌓이는 먼지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도요. 바닥만 깨끗하면 돼요. 그게 어린 시절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시절에 그런 거는 보이지 않는 집에서 살아가지고 먼지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집에서 살아가지고. 아,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고, 우리 엄마도 청소를 정말 청소나 정돈이 안 돼 있으면 좀 짜증을 부리시는 성격이셨어. 그래서 진짜 공공님 작업실 가보니까 책이 많은데 그렇게 깔끔할 수가 없어. 그런 작업실은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책에 있는 먼지를 빨아들이나요? 청소기로? 진짜요? 책 사이사이 다 이렇게 다 먼지를 변태다. 빨아들이고. 그냥 던져본 말이었는데. 조금 진짜 빨아봐. 어떻게 하면 몰라. 조금 그렇구나. 걸리고 이게 너무 책장에 오래되면 나프탈렌도 그 안에다가 터뜨리면 네. 대박. 책벌레가 깔끔한 사람 진짜 책 많은 거 싫어하는데. 근데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이거는 책벌레도 본 적이 있고. 뭐를 들면 책을 딱 펼쳤는데 먼지 훅 날리는 거야. 근데 그걸 잘 못 견뎌서 어쩐지 아까 이 책에서 더러운 거 싫어하시더라니. 그러니까요. 본인의 성격과 나는 과모와 괴로의 일요일에서 그 책 보려고 그랬더니 막 먼지 막 쌓여 있는 거 보고 되게 공감했는데 나도 오래간만에 빼본 먼지가 우리는 위화감이 없잖아요. 그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박쥐가 안 나올 뿐이지. 나는 집에 청소할 때 모든 장식품들을 다 진공청소기 있잖아요. 허중이야 어떻게. 그거 털 달린 거 그걸로 다 하나하나 다 빨아들여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건 힘들어서 이렇게는 못 사는데. 아니 진짜 그 책 만드는 사람들 보통 책상에 이렇게 양쪽으로 책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여기는 깔끔하더라고요. 공공님 작업실은 책이 다 빡이다. 책꽂이에 꽂혀있고. 아, 그 편집장님은 어때요? 걔도 좀 깔끔한 편이야. 다행히 잘 만났네요. 깔끔한 편인데 그 친구는 막 쓸고 닦고는 안 해. 근데 왜냐면 내가 그 친구 말로는 내가 너무 빨리 쓸고 닦아서 도저히 쓸고 닦을 시간이 없다고. 아, 좋다. 근데 나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일주일 이상 바닥을 안 닦고 있으면 힘들어. 그럼 이게 과자 같은 거 쌓여 있는 것도 막 못 보고. 아, 그거는 더 당연히 못 보고. 아, 우리 집에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거 뭐라 해야지. 먹어서 한 톨 떨어지면 바로 진공청소기로 다 치워야 돼. 그거는 못 보는 건 괜찮은데. 아, 그래서 가끔 내가 집에서 이제 사람이 같이 살잖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가 먼지가 날리고 그 사람 깔끔한 사람이 아니니까 막 그 사람의 공간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 좀 힘들어 가끔. 성향이 다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공청소기가 되게 중요해. 아. 혹시 그거 쓰시나요? 디귿. 아니? 그 비싼 거는 안 쓰고. 그것보다 언제나 좋은 건 유선 청소기가 제일 세고 제일 좋아. 그렇긴 해. 맞아.
그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거 핸드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들고 다니는 거지. 이렇게. 그 사무실 와서 딱 오자마자 첫 일은 내 책상 위에 먼지를 이렇게 쫙 받아들이고 이제 딱 앉는 거야. 아, 이제 100% 이해했어. 아까 이 책이 바모와 괴로가 싫었다니요. 100% 이해했어. 혹시 테이프도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정도는 아니야. 머리카락도 찍찍. 진공청소기만. 아, 고양이랑 아. 개를 키울 수 없겠네. 키울 수가 없어. 아, 너무 키우고 싶은데. 먼지 어때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옆에 붙어 있으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옆에서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렇게 찡 하고 다니면. 말이 돼요?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를 막 한 며칠 내비로 두고 막 집안이 온 털로 되어 있다 그러면 미쳐서 죽을 것 같아. 매일 청소해도. 그치. 이게 내 털이려니 하고 지내야지 키울 수 있어. 아, 그래서 가끔 동물 있는 집을 갔다 오면 나 동물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마음껏 놀고 집에 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샤워하고 막 이러긴 해. 아, 그렇구나.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랑 이런 게 다 항상 있겠네요. 막. 공기청정기는 있는데 가습기도 있고 한데 그거를 막 미친 듯이 사용한다기보다 진공청소기를 약간 믿는 편이야. 한 손이었어. 한 손에 거의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져오는 생체적으로. 아, 그거 재밌겠다. 손이 진공청소기 되는 거야. 저 소재 소재. 캐릭터 시리즈를 가제트 파일 느낌으로. 그래서 이 바무와 게로처럼 살기는 좀 힘들어. 근데 아이스러운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가끔 좀 과도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안돼 데이빗은 참을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 자식이 없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 그 애를 얼마나 잡았을까 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아, 근데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고 그 아들이 우리 아들. 우리 시어머님 똑같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제일 깨끗하신 저는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그게 문제는 본인이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스스로 하는 버릇이 이만큼도 없어요. 근데 또 남편 욕하네요. 청소 같은 거 안 도와줘요? 너무 게으르고요. 본인이 게으르고? 뭐 진짜 결혼했을 때 청소기를요. 유선 띡 누르면 선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넣고 있었다니까요. 한 멋지다. 번도 안 해보셨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선으로 밀어넣는. 본 적도 없는 거야 그럼? 대단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다 해. 본인이 부지런해가지고. 시어머님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내 남편한테 일을 좀 띄워주긴 하거든. 근데 좀 못 견뎌서,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남편한테 걸레질을 항상 시켜요. 남편 담당이 걸레질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은 되게 위생관념이 완전히 제로 이 지구상에 없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걸레 한 짝을 들고 그 밀대 있잖아. 아파트를 다 닦아. 나도 그러는데. 한 번! 야, 그게 걸레가 있잖아. 특히 베란다 쪽에 가까운 쪽이나 이런 쪽은 한 3평 정도 닦으면 시꺼매진단 말이야. 근데 그거 채로 다 닦아, 접어요, 그냥. 저는 접어요, 이렇게. 요만해질 때까지. 근데 내가 그거를 다 그 어머님처럼 막 이렇게 혼자서 하면 정말 허리가 휠 것 같아서 그거는 딱 눈을 감고 참고 있다가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나 혼자 청소해야 할 때는 손으로 이제 그거를 닦는 거야. 때를 뺏기는 거야. 그러면 그냥 시커멓게 나와. 사진 찍어서 보내고 싶은데 참자. 일을 시켜야 한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내 아들 같으면. 근데 좀 아 이렇게 부모님이 좀 편하게 좀 살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왜냐면 우리 오빠 우리 남편을 보면 참 편한 것 같아. 일상생활이 이빨 안 닦아도 좋고 머리 안 감고 그냥 회사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던 발로 그냥 씻지도 않고 양말채로 그냥 바로 자고. 짜증나. 나도 그건 싫다 진짜. 막 옷도 양말도 한 이틀 한 번씩 갈아입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몸에 반응도 없어. 나 같으면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거든. 근데 그 사람 몸에 반응도 없고 그게 왜 불편한지 모르겠는 거야. 빨래를 많이 돌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그 사람 오히려. 완전 남편 쪽에 입대지 나는 왜. 너무 깔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부러운 거야. 그거를 견딜 수 있는 거. 더러운 것보다 아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부러운데 나는 그게 생활적으로 안 되니까. 견디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뿐이지. 견디는 건 힘든 일이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견디는 느낌이랄까. 자, 바무와 게로에서 더러운 얘기로.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의 방향이었어. 여기서 아이들로. 여기서 더러움을 발견할 줄이야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 나 아까 그 거기 다락방에서 너무 기겁해서. 예전 살던 주변에 쥐가 있었는데 다락에. 밤이면 이렇게 그래 천장에 막 뛰어다니잖아 때로. 맞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은 어디로 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길고양이들 덕분에 쥐가 많이 줄었다면서요. 아 진짜요? 길고양이 많이 못 보지 않았어? 쥐 거의 없어. 가끔 봐 그래도. 너무 도시는 너무 소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저기 뉴욕 이런 데 가면 지하철에 막 쥐 막 뛰어다녀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진짜 장난 아니야. 철로를 막 그래서 우리나라 돌아가고 싶다. 그럴 때 지하철 타면 우리나라 가고 싶어. 진짜 더러워. 나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는데 그래? 그 홍대 입구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통 사이로 막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지하 길고양이 덕에 많이 그래도 줄었다고 우리나라 지하철이나 우리나라가 좀 어쨌든 그런 위생감염이나 그런 획일화된 시스템은 진짜 잘 따르는 편이라서 그 나라 사람들은 통제가 안 되잖아 이게 지은 지도 오래되기도 하고 100년이 막 넘은 아파트에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기는 한 것 같아 오래되긴 했더라고요 나 지하철 문을 승객이 직접 열어야 열리는 건 처음 봤어. 그래. 내릴 뻔. 내릴 뻔. 자동으로 우린 착 열리잖아. 가만히 서 있었어 이렇게. 그런데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야. 거기 손잡이를 열고 승객이 직접 열고 내려야 돼. 깜짝 놀랐어. 냉방이 안 되잖아요. 냉방이. 미국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유럽. 유럽에. 6월에 영국에서 지하철 탔다가 정말 쓰러질 뻔했어. 아, 에어컨이 너무 더워가지고. 6월인데 일단 덥기 시작한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 밀리고. 우리는 지하철 타면 살았다 막 이러잖아요. 맞아. 거기나. 냉동실인데 완전. 근데 외국인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지하철인데. 그러니까 되게 잘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심지어는 요새 버스에서도 무료 와이파이가 된다면서 막 선전하고 있더라고 버스 안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게 뉴욕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하철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인터넷이 다 다 그 전화 통화도 안 되거든. 통신이 그런 시설은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지. 늦게 발전해도 또 좋은 게 있네요. 최신의 것을 받아들여서 막 하니까. 간질간질로 넘어가 볼까? 저 좋아요. 간질간질. 저는 약간 서연의 그 밑도 끝도 없는 거를 다 보여준 것 같고 나는 이 책이 너무 좋았던 게 이야기의 흐름에 맞춰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어떤 계산도 없이 예! 뭐 간질간 최대치로 갔다가 그냥 나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작가도 왠지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됐는데 이 책을 보고 이런 타이포와 이런 형식을 이제 패러디한다기보다 이제 모방을 하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요 근래에서 요 근래에도 봤어.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왜 이런 구성이 되고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의미가 다른 책에서는 아, 요 형식이 재밌으니까 재미만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 의미 찾기가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 나는 그 책이 오히려 형식만 보이고 내용이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책에서는 나들이라고 하는 되게 손오공 분신술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는 맞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세상이 나들로 가득 차진다라고 하는 그 멘트가 너무나 큰 희열을 준달까? 내가 세상에 묻어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너무 간략하고 놀이 형식으로 잘 풀었잖아요. 그 전에 집에서 이제 엄마나 아빠나 누나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괴롭히곤 있는데 뭔가 이들이 나랑 끈끈한 가족관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 이들을 다 막 못 살게 굴면서 좀 약 올리고 밖으로 나가고 차들도 건너뛰고 너무 이렇게 전개하는 거가 너무 신기하고 과감하고 이 책하고 좀 다른 책이긴 한데 반대되는 책이 하나 이혜리 작가가 그렸던 글 작가는 딴 사람인데 우리 집에 괴물들이 산단가? 아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우글우글 그 책을 보면 그 아이는 계속 가족들을 피해 다니면서
가족 집 안에 구석에 이제 자기만의 그렇죠. 공간을 찾아가. 네, 이렇게 해서 작아들잖아요. 근데 네. 얘는 계속 이렇게 커지는 예. 그 느낌이 있거든요.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강하죠. 그래서 또 그렇게 보면 나는 미안한 얘기지만 바무와 개로보다 이게 더 동심어리고 정말 솔직하고 꾸밈이 없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긍정적인 얘기를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한국 출판문화대상 받을만 하고 미안해 후보였는데 받을만 하고 잘못 붙었네. 이런 이야기를 작가들이 내 식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린이 책이라면 그러게요. 어린이의 마음을 진짜 저도 보면은 애들이 많이 요즘에 필요한 게 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재미를 찾고 있지만 사실 흥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진짜 오예 흥이 폭발하잖아요. 근데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어린데도 우리는 뭐 어린애들은 세상 편할 것 같지만 걔네들은 또 걔네 나름대로 막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막 되게 흥이 나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곰하고도 얘기하는데 그 주중에 휴일이 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랬더니 아 이틀만 견디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 나이 때도 견디면서 사는 거 버티고 견디면서 사는구나. 근데 그런 사람, 그런 어린이들에게 이 책을 보여주면 너무 신나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얘가 춤추는 대로 같이 따라 쳐보고 힘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을 어떻게 그렇게 키우냐, 말도 안 되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나는 우리 때가 좋았다라기보다 그 생활이 되게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가는 거 그때도 되게 지겨워하고 아 공부 싫어 막 이러고 그 똑같은 감정이었는데 그 학교 시간만 딱 견디면 책가방 콱 집에 오자마자 책가방을 그냥 신발도 안 벗고 현관문에다 던져놓고 바로 나가서 해질녘 때까지 놀았거든요. 맞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들어와라 할 때까지. 근데 그게 막 동심어리게 막 신나게 막 그런 논 기억보다도 그렇게 노는 적도 많았지만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쫓기고 쫓고 그다음에 숨고 약간 그런 과정에서 안 좋은 추억도 있어요. 사실 이 엄한데 숨었다가 뭐 이상한 아저씨를 만난다거나 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막 약간 이상한 아저씨를 이렇게 만나서 막 이래가지고 막 엄청 울면서 도망치고 그랬던 위기 상황들이 이루어지면서 내가 세상을 좀 알아가고 경험하고 혼자서 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그 자유로웠던 시간으로부터 내가 위험에 노출돼서 엄마가 막 방만한 게 아니라 약간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과정 으로부터 너무 이 요새 애들은 단절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좋았다기보다 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뭔가 자기 생각을 꾸려갈 수 있는 경험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이제 우리 이렇게 놀았잖아 어렸을 때. 골목에서 진짜? 거의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있으면 엄마가 밥 먹으러 와라 이러면 한 명씩 간단 말이야 집으로. 맞아. 근데 사이다 작가 왔을 때 이제 공동육아 얘기 좀 했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도 공동육아 방과 후 거기서 이제 학교 끝나면 바로 가서 놀거든요. 진짜 놀아요 계속. 애 정서가 좀 이러긴 해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안 싫어하고 해피해요. 아직 이제 1학년이고 뭐 이러니까 핸드폰만 보고 그러진 않죠. 볼 시간도 없고 6시 반 뭐 이때까지 제가 조금 일찍 데리러 가면 더 놀아야 된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다. 계속 몇 시간 방과 후에 계속 6시 몇 분까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상태가 이래요. 아니 되게 바람직한데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가끔 좀 불안하게 저렇게 놀아도 되나. 근데 진짜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얘기해보면 다들 지금 뭐 학원 보내고 뭐 놀이도 학원으로 다 해결하잖아요. 물론 이 아이도 가는 것도 뭐 일종의 학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놀이 그렇게 공간 놀 수 있는 데가 너무 없어서 애들이 놀이 공간 자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이 그게 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학원 가서 혹은 그 실내 놀이터 뭐 이런 데 가서 카페. 나 되게 즐겁게 놀았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가 애들이 뭔가 진짜 실제를 잘 모르는 그래서 우리의 끝을 잘 본인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친구들을 이렇게 막 모으고 뭐 이런 과정이 지금 애가 다니는 공동에서 가능하거든요. 지들끼리 막 종이를 접다가 종이 접기 가게를 열어야겠어 그래서 막 주문을 받고 주문이 뭐 60개가 밀렸다고 맨날 이러고 그 요즘 얘가 원래 야구만 좋아하는 애인데 야구 비시즌이라 이제 종이 접기에 꽂혀가지고 종이만 좋다. 접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몰입과 진짜 놀이에 몰입이 가능한 이런 아이가 별로 없잖아요. 다른 보면 맞아. 다 지금 영어 공부해야 되고. 근데 난 너무 짠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 BTS가 여행기를 이제 아유 그냥 일상생활처럼 느껴 그냥 네. 내 얘기가 다 나와. 네. 아 걔네는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녀서 그 여행기가 나오거든. 한 8화에서 한 뭐 10화 정도 해서 그 여행을 다녔던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번에 뉴질랜드를 갔다 온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별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생에 은하수나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서 책으로만 애들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별을 보고 애들이 난생 처음 저게 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인공 천문대에서 보는 그 별이 아니라 진짜 하늘이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더라고. 난 그거 보니까 너무 짠한 거야. 그래도 우리 어렸을 때는 이따금씩은 이따금씩 보고 정말 조금 도시에서만 조금만 벗어나도 바로 보였잖아. 근데 지금은 웬만한 국도에서도 이제 별이 안 맞아요. 보여. 시골 가도 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진짜 맨날 옥상에서 자고 그랬는데 별 보면서 아 그랬구나. 목이 물리고 그런 경우 없나? 너무 아름다우니까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을 촬영을 해야 되는 그 기사들은 밤에 이제 조명을 때리잖아.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내는 거야. 불 끄라고 막 이러면서 이거 봐야 되니까. 별 노래가 하나 나오겠구만. 또 스타가 하나 나오겠어. 근데 그게 다 자란 25살, 6살 아이들의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경험이 없이 맞아. 살고 있느냐라는 게 반증이 좀 되는 느낌? 절대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짜여진 계획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수업할 때도 보면은 애들하고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애들이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똑같아. 나 대학원 애들이랑 이야기를 지을 때도 똑같이 경험한 게 없어가지고 얘기가 안 나오는 거야. 네. 근데 작가 하고 싶다. 나 경험이 없다니. 근데 작가 하고 싶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구세군을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하철을 안 탈 수가 있어. 맨날 엄마 아빠 차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이렇게 슉 갔다 슉 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풍경도 잘 모르고 길거리 음식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진짜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온실 안에서 크는 그런 애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강남 너무... 비닐하우스 강남 비닐하우스 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얘기를 자기 경험을 꺼내내야 거기에 흥미를 갖고 뭔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경험치가 너무 적어요. 지식만 이렇게 막 우겨 넣는다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거기서 오는 안타까움 되게 많이 요즘 그러니까 느껴졌어요. 엄마들이 엄청 바쁜 게 뭐 예를 들면 1시간, 2시간씩 뭐 숲 체험 놀이 뭐 이것도 시켜야 되고 또 막 애 이동시켜가지고 과학 시간 뭐처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체험시켜야 되고 뭐 직업교육 같은 곳에서 가서 체험시켜야 되고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짤막짤막하게 다니면서 맛보기를 해주는 게 미리 보기식인 거지. 그걸 해주는 게 내 임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해줄수록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내가 어렸을 때 그걸 했으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런 희망사항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모든 인간이 물리적으로 석기시대 이후로 체험을 해서 내 것을 가기까지 절대적인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조직 내에서 필요한 어떤 사람을 내가 늘 그러거든. 삼성 보내고 싶어? 어디 보내고 싶어? 뭐 아마존 보내고 싶어? 그러면 뭐 그냥 사회적인 시스템에 앉아서 아 지들끼리 얘기하는 리그에 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데 애가 작가가 되고 싶어?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이러면 그 생활을 하면 안 돼. 맞아. 그런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다가 아닌 다른 세상을 얘기해 주려면 그 다른 세상에 살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막 이렇게 하면은 뭐든지 애들이 다 창의적으로 막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그게 좀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그게 아까도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역할놀이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게를 만들고 그게 그냥 어디 체험관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놀다 보면 그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이제 막 쪼개가지고 무슨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요즘에는 그냥 놀이터 가서 축구하고 놀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맞아. 농구하고 놀고 그 모르는 애들끼리 모여서 네. 이것도 그냥 야 우리 몇 대 몇으로 해가지고 놀자 이렇게가 되는데 지금은 돈을 내고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으면 축구 교실에 가야지 네. 그거조차도 힘들다는 거예요. 줄넘기도 한 말이 돼. 문제는 길 위에 애들이 없어. 네,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내일을 내보내려고 해도 그 없어. 성미산 동네가 그래서 이제 유명한데 유일하게 거의 전국에서 이제 유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몇 없는 애들이 거리에서 뛰노는 동네인 거예요.
그 이제 그 애들과 거기 또 대안학교도 하나 있고 성미산 학교라고 그런 애들이 그래도 거리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애들이 운동장 가서 놀면 다른 애들도 이제 껴서 놀기도 하고 근데 그쪽에도 뭐 물론 학원 다니고 바쁜 애들도 많지만 그나마 다른 동네보다는 제가 이사 온 이유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뭐 애벌레 하나도 못 보고 바퀴벌레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인형과 그런 속꽃물들을 익숙하게 만지고 나면 오히려 산에 가서 받아들이는 거를 되게 힘들게 받아들일 것 같아.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봐, 조금의 청소 습관으로 자란 내가 지금 이 정도인데 이런 정도에서 살면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요새 20대 애들 보면은 조그마한 나방 이렇게 날라오기만 해도 와! 이러면서 맞아, 난리 나요. 무슨 기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야, 나방이 널 무서워하지. 너가 몇 배가 큰데 막 이런 얘기 하거든. 참 그래서 간질간질 그런 면에서 좀 의미를 갖고 부모님들이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서현 작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늘 이렇게 보면 목소리도 작고 이렇게 안경도 늘 동그란 안경을 써서 이렇게 맹꽁이처럼 하고 다니시는데 귀엽겠다, 귀엽겠다. 역시 공공님의 막말을 따라갈 수 없어. 맹꽁이처럼이래. 맹꽁이처럼 하나인데 어쩜 그렇게 그 안에 그게 과감하고 굉장히 여우가 없는 또 그러면서도 위화감이 조성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툭 던지고 꺼낼 수가 있는지 참 작가랑 일을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 그냥 이 작가 자체 아닐까. 버닝엠이 본인은 늘 네 살이라고 했어요. 다섯 살이라고 했어요. 여섯 살이요. 그런 작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의 마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참 탄탄한 작가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작품을 좀 더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늘 그림이 세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커졌다 뭐 눈물바다 이것밖에 없어요. 작아졌다. 작아졌다도 있잖아. 작아졌다 없어요. 작아졌다밖에 없어? 작아졌다. 작아졌다 없어? 그런 책 없어. 아 진짜? 하나 만드세요. 서현 작가님. 작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글에 이제 그림 최근에 나온 게 너무너무 공주거든. 그러니까 캐릭터를 진짜 잘 만드잖아요. 너무너무 공주. 맞다 맞다. 글책도 캐릭터를 워낙에 잘 하다 보니까 재밌는 느낌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 그렇다고 적지도 않을걸요 이제. 아니야. 다들 얘기하잖아. 30대 중반이 적은 나이가 아니라고. 아니 적은 나이는 아닌데 이제 작품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앞으로 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서현 작가가 얼마든지 그리고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해. 강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활동도 열심히 하고 1인국도 아마 혼자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랬던 걸 알았는데. 그거 하셨다가 뭐죠? 몸짓. 네. 더 이상 좀 당분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참 하다가. 그치 공연했었어. 되게 싶다. 힘들었다고. 아. 그래서 부끄럼쟁이고 되게 수줍어하는데 이 안에는 엄청난 파도가 맨날 있는 그런 느낌의 작가예요. 그리고 이 책은 정말 타이포가 생명이야. 타이포를 맞아요.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디자인도 참 이건 칭찬해줘야 돼. 디자인을 누가 했는지 아니면 서현이 이걸 다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거든. 디자인은 내부 디자이너일 것 같은데요. 근데 디자인 너무 잘했어. 텍스트 디자인은 너무 잘해가지고 이 그림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글의 이야기를 굉장히 붐업시킬 수 있는 타이틀도 그렇고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완전 칭찬해요. 우리 예전에 왜 사이다 작가 왔을 때 가랬더 얘기하면서 조금 내용과 맞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찰떡궁합으로 잘 만들어서 정말 디자이너한테 상을 줘야 되는 그런 책이에요. 사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만들기가. 근데 서예는 처음에 그 선구자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책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눈물바다도 사실 나왔을 때 그 전에 그림책 시장에서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만화적인 어떤 표현에 대해서 서현이 보여주면서 이게 되게 잘 되는구나. 시장성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 들어왔던 것 같아. 괜찮은 시장성으로 보여주는 뭔가 그 위상이 좀 낮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간질간질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뭔가 기승전결이 꽉 짜여져 있거나 어떤 정보를 막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진 하나의 의미를 가진 이 표현들을 가지고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드러내준 책? 물론 서양에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파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이거는 우리 시기의 어떤 흥겨운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유는 늘 어떤 시장을 개척할 때 뭔가 이렇게 앞길에 좀 터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해. 선구자죠.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어. 아니 그래서 더 많은 작품이 보고 싶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림만으로도 힘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만의 고유한 그 작품 세계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다음 게 한 두 권 더 나와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싶은 거지 자리를. 아직 40이 안 됐으니까 네, 네. 다그치지 맙시다. 네. 제가 봤을 때 빨리해 빨리해 내놓아 작품을 내놓아라. 너무 좋아가지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카톡은 연결돼 있었거든요. 작가님 너무 좋아요 하고 카톡 보냈었어. 와우. 나중에 서현 씨 시간 될 때 한번 초대를 그래요. 해봅시다. 궁금하다.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조용조용 되게 잘 말씀하시겠네요. 약간 이렇게 말해. 제가요? 아, 만화 같은. 아, 진짜? 맞아. 입으로 만화 그 대사 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막 이러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 이러면서. 그 목소리 네. 되게 귀여워. 이까지 거 하고 평등한 나라로 끝낼까요? 우울하게. 아니 근데 이까지 것은 사실 저는 아까도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처럼 서글픈 것 같지만 그 비맞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그리고 약간 또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었어. 내가 이거를 이겨낸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혼자 몸으로 굉장히 큰 시련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처음에는 겁을 먹고 아무렇지도 이렇게 있다가 하나씩 점점 더 멀리 뛰어가면서 이제 용기를 얻고 거기에 이렇게 확 뛰어들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아직 못 봤었는데 오늘 보면서 절망을 건너는 법?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련이나 고난을 건너는 법?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힘이 돼주는 이까지 가! 그냥 해버려! 진짜 어릴 때 학교 갔을 때 비 오면 진짜 난감하거든. 그리고 또 꼭 부모님이 밖에 쭉 기다리시잖아요. 아휴, 오랜만에 일해서 오지도 못하는데. 맞아. 우리 엄마는 집에 계셨는데 있구나. 공평하게 그래서. 아무에게도 오지 않아. 애가 내신, 너무 많다 보니까. 애가 내신데 아무한테도 오지 않아. 야 괜찮네. 엄마도 바빴겠지. 애 내 키우느라고 살림하시느라고. 라고 이제는 이해하지만 옛날엔 좀 섭섭하긴 했어. 맞아. 섭섭해.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애는 엄마가 와서 막 이렇게 감싸고 가고 나는 내가 한번 그랬던 것 같아. 몇 학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기다려볼까? 누군가 올지도 모르잖아? 뭐 이런 생각을 좀 엄마는 분명히 일을 하러 갔고 집에 도우미 언니가 있기는 했었거든. 근데 뭔가 동생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나한테 누가 와줄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어질 때까지 학교에서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려본 적이 있어. 이런 감정이 누구나 든다는 거야. 누군가 나한테 올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나는 사실 끝까지 해본 거지. 사실 끝까지 해보고 아 정말 아무도 안 오는구나.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혼자서 터벅터벅터벅 갔던 것 같아. 막 울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비 이 나는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사회가 워낙 비가 많이 오는 나라니까 많이 겪잖아. 근데 늘 그냥 첫 스타트는 슬프고 왠지 서글프 같은 느낌이 들다가도 중간 정도 지나면 비 맞는 즐거움이 되게 더 커지는 거야. 아 신난다 이러면서 집에까지 막 이렇게 갔던 그 느낌들이 늘 초등학교 때는 늘 그랬던 것 같아. 나는 한 고등학교 정도까지 그랬던 것 같아. 하긴 비 오면은 나가가지고 웅덩이에서 첨벙첨벙 뛰어놀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발 다 적시고 네. 우리 처음이 때는... 어렵지 제... 버린 몸 막 이러면 산성비 이런 걱정이 없으니까 그냥 우산 놓고 나가가지고 애들끼리 막 이렇게 진짜 물웅덩이에서 뛰고 막
막 물 이렇게 흘러내려오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산동네라 그래. 아무튼 그런 데서 이렇게 쭈쭈쭈쭈 내려오면 그거 갖고 놀고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쩐지 얘가 이까지 꺽 하게 되는 그 느낌에 되게 확 왔던 게 우리 엄마는 약간 우리 집에 이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를 그렇게 곱게 키우면 안 돼. 좋다. 또 워낙 많고. 네, 많고 그러니까. 저 집은 엄마가 아침마다 애를 데려다 준대 이러면서 막 다 같이 흉 보고 막 이런 장소가 있었고. 아, 진짜 애들이래, 애들이. 막. 그래서 나는 엄마가 안 와도 괜찮아라고 사실은 안 괜찮은데. 그래, 맞아. 괜찮아 하면서 막 이런 마음으로, 이까지 거 한 마음으로 갔던 그 느낌이, 그 마음이 약간 잘 읽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작가가. 나는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어차피 안 올 걸 알기 때문에 누구 우상 있는 애를 항상 옆에 내가 붙었던 것 같아. 어디까지 가는 현명하다. 현명하다. 여기 그림에 그런 아이가 좀 나와. 작가님 찾아볼까요? 여기 그림. 현명하다, 현명하다. 여기 있나, 여기? 근데 나는 어렸을 때도 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는데, 내가 겪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건 내 거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있네. 아유, 저 다람쥐 같은 작가가 네. 있네. 훅 들어가야지, 그냥 문화 속으로. 쟤는 왜 막 이러면서 속닥거리는 거야 지금. 누군가 손을 내밀어서 내 걸 나눠줄게 하기 전에 좀 나눠줄래? 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잘 못했던 것 같아. 지금도 잘 못하고. 그런데 그게 이거 내 인생이 내 몫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어렸을 때도 좀 그런 걸 잘 못하고 꿋꿋하게 갔던 것 같아. 그걸 혼자 멋있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 자뻑. 난 독립적인 인간. 난 자뻑. 뭐 쟤네들의 저 연약한 저 풀들하고는 달라. 막 화초들이야 저것들. 막. 특히 여의도로 이사 오면서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왜냐면 세다를 타고 다니고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오고 강남 비닐하우스 약간 그렇지. 그때 이미 그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상류층까지는 아니고 좀 중산층 잘 사는 동네였던 거지. 근데 나는 산동네에 살다가 5학년 때 딱 전학을 갔는데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학교가 시멘으로 돼 있는 거야. 학교 복도는 복도와 그 교실은 나무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닦아야 돼. 근데 이 여기는 마치 아빠 회사처럼 복도와 모든 데가 다 세멘으로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딱딱한 그 느낌이 깜짝 놀랐었어. 그 각 잡힌 그 느낌 있잖아. 이게 우리 집하고 조금 격차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걸 내가 나름대로 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 쟤네들은 온실 속의 화초. 나는 좀 억센풀. 뭐 이런 느낌? 나는 할 수 있어. 막 약간 메탈 정도 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어? 록이나 메탈 정도 들어줘야지. 근데 좀 서글픈 건 어린이 돼서 느끼는 건 역시 비빌 언덕이 있어요. 화초들이 끝까지 고운 꽃 피우면서. 아니 공부를 못해도 그냥 돈으로 다 이렇게 잘 유학 갔다 오시고 뭐 그러면 뭐 영어 좀 하고 뭐 그러면 사회에 한 자리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약을 발라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 그 상황들을. 근데 이렇게 몸으로 겪어내고 혼자 승화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상처가 된다라기보다 경험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 이 책이 약간 시원하게 너무 좋다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남자의 존재인데 말이죠. 너무 쿨해. 왜? 나는 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그럴 수 있긴 하겠다. 너무 나는 여기에서 있잖아, 바무와 게로처럼 막 이러면서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뭐 같이 막 달리기를 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바라진 않았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거는 저 세계가 그래서 좋은 거고 이거는 그건 아닌데 그냥 그러니까 남자애가 없이 혹시 이런 게 전개되긴 힘들었을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 근데 얘가 아예 용기를 못 갖고 있을 때 그래도 저기까지 우리 경주해 볼까? 약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래서 얘가 또 하다 보니 이거 할 만한데라는 마음이 드는 거니까 남자의 존재가 없었으면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 한낱 남자 녀석 때문에
그 용기를 얻게 됐다는 그게 자존심 상한다 약간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게 꼭 나 그렇게 편협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미안해. 제가 그래요. 이게 저. 여자일 수도 있고 이게 고양이일 수도 있고 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남자로 봐. 그냥 아무런 그 사람들한테 왠지 소나기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그리운 감정을 주는 대상이기도 한데 남자애가 그런 또 남자애니까 더 풍부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기도 하는 것 같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마지막에 얘가 난 여기까지 중요한 남자라는 거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정말 현실 남자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남자애는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저 이 대사의 디테일이 되게 좋았어요. 작년에 같은 반. 이런 디테일이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지? 왜 좋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별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그냥 면에서 평범하게 우리 반 누구다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작년에 같은 이 헤어짐이 쿨한 이유를 그렇게 같은 반이 아니야.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반이니까 어떤 연대나 끈끈함이 없는 거야.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동료로서 같이 이렇게 갔다가 목적지 있는 애는 그냥 쿨하게 그냥 가고 얘는 얘대로 또 가고 제가 갈 길 가는 그런 컨셉으로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가끔 내가 이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내 주변에 되게 보면 이혼한 친구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아직껏 그 남자가 남편과의 어떤 그 연애에 대해서 이 남자애가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 어쨌든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좀 알아갈 수 있게끔 그 역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잘못된 예전에 헤어진 그 남자가 그렇지. 남편이던가 뭐 남자친구라던가 그 연애에 대해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놓게끔 하는 어떤 역할이 있었다. 재밌다. 근데 아니야 이거 내 이 이야기에 대한 괜찮은 해석인데. 아 그래? 아닌가? 진짜 그렇게도 그 나는 사실 이혼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듣거든. 자존심이 덜 상하네. 그렇지 그렇지. 얘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얘를 만난 그 계기로 그냥 나는 새로운 삶의 장에 들어선 거야. 그쵸. 새로운 뭔가 깨달음의 장으로 가는 거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건 다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훅 들어와. 아니 근데 자연스럽게 평등한 나라와도 연결되는 약간 지점이 있는데 평등한 나라를 갖고 온 이유가 있었구만.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 되게 옛날에는 여성의 입장에서 되게 피해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래서 조금만 내가 뭔가 앞서서 여성스럽지 않은 뭔가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쟤보다 내가 더 피해를 받은 것 같은 뭔가 마이너스 상황이야.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끔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 있었던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자애랑 갑자기 뭐 술 먹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입을 맞추게 됐어. 어머나? 근데 걔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누가 돕는 줄 알았어. 예를 들면 사업 때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입을 맞췄대. 아니 예를 들면 그럴 근데 그게 공공님 네. 아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갑자기. 다 경험 있잖아.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감정이 흥해서 막 친구들이랑 부르스를 쳤다 뭐 이런 거랑 같은 사건일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까지 거 남자애처럼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잠깐 만났던 그런 한순간처럼 그냥 싹 잊어버릴 수 있는데 나는 막 여자라고 하는 그 입장 때문에 내가 이게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야. 이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걔를 어떻게 봐야 되지? 막 그런 거에 막 시달리게 되는 저절로 그게 막 발동이 걸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면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보면 약간 그 맨 마지막에 서로의 눈을 바꿔놓고 보면 뭔가 특징이 없이 남자도 여자도 똑같은 인간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잖아. 근데 난 이제 거기에서 의견이 좀 갈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성성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신체적인 모양새부터 시작해서 진짜 성격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편협한 여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여자도 있어. 근데 여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반대로 남자도 그래. 그 남자는 그냥 남자로서 살아가. 내가 막 여장 남자가 되어야 된다거나 나는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신체적인 특징이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성이랑 한 1도 없는 남자도 있거든. 그래서 그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게 애매하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편협한 부, 되게 뾰족한 부분을 만들어놨구나. 사실은 중간 지대가 너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의 성향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제도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얘기한다기보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편협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기인하는 사회적인 조직은 좀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남녀의 구분이 의미가 없고 너무 다양한 형태의 성별이나 성적 취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게 하는 그 활동 자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저는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게 뭐지?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꼭 왜? 이게 어쩌면 그러니까 또 그 여자를 분홍색 여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여자를 분홍색으로 남자를 파란색으로 상징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낡은 관점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맨 처음에 그거를 깨기 위해서 원래 사회가 이렇다. 핑크 곰과 파란 곰이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야기 속에서 막 찾다 보니까 노란 곰도 있었고 보라색 곰도 있었고 이런 곰들이 있었구나라는 거와 계속 그냥 대치돼서 얘네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전개한 하는 것 자체가 낡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여성이 1만 년까지는 아닌가? 5천 년 이상 사실 사회적인 지위가 매우 낮았던 건 사실이죠. 여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잖아요. 심지어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고 맞아. 똑같은 인간인 건 분명한데 여자에 대한 되게 하대하는 문화가 5천 년 이상 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막 미투 운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난 이게 뒤집어질 것 같지가 않은 게 5천 년 이상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자도 여자 스스로 내가 저들과 같은 존재야라고 머리는 이해해도 뭔가 심정적인 거나 상황을 자꾸 이해가 안 될 것이며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남자들도 그게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불합리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깨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저들은 가장이니까 네가 이해하면서 그들이 더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든지 그러면 나도 가장이야 하지만 그 회사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진급이라든지 근데 그거는 있잖아 되게 웃긴 거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여자잖아. 그 아들 미안해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의 또 입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에 대해서 못 참는 여자들이 있는 거야. 안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게 또 사회적으로 입장이 맞아요. 있어서 요즘 뭐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아니 뭐 나 요즘 학교에서 아들들이 다 치고 뭐 여자애들이 뭐 다 1, 2등 하고 뭐 남자애들 뭐 어떻게 뭐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 이게 퍼센테이지가 눈에 띄게 높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남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더라고. 어, 나 그거 들은 적 있어. 남녀 공학을 보내면 여자애들한테 치이니까 네. 거의 다 그래요. 남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순간 깜짝 놀랐어. 굉장히 높은 학력에 굉장히 많이 공부한 친구인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상식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평가니 뭐니 이런 게 이제 점수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여자들이 꼼꼼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 이제 우월하게 해내잖아요. 엄마들이 남녀 공학보다는 남자 학교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식으로 생각하나? 우리 애가 누구한테 기죽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 어.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여자가 최고 군인이 된다거나 여자가 어떤 뭐 대기업에서 상사가 된다거나 어떤 조직에서 우위를 점유하거나 그러면 대서특필이 되잖아. 심지어는 대학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가 여성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신문지상에 그게 나온다고 그거를 그렇게 특별하게끔 느끼게끔 하는 것도 지금 이 사회의 의식이라는 거지. 82년생 김적 같은 게 나온 이유가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아버지도 맨날 아 나는 평등한 사람 이 아버 여기 있고 파란 곰들처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절대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고 늘 주장하셨지만 오빠만 학원 더 보내시고 공부는 내가 훨씬 잘했는데 아이고 그래라 있거든요.
아까 공공님 말씀하신 것도 다 공감이 되지만 애들한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1단계인 거예요 이게. 이 정도가 애들한테 그냥 남자와 여자가 있어. 남자만 회사에서 일한 중요한 일하고 여자는 집에서 애 보고 그렇지 않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폴란드도 이런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출판사들이 좀 그래도 의식적으로 엄마들한테 앞치마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작가들한테 엄마도 바지를 입히고 엄마도 커트머리를 하고 작가들이 오히려 직관적으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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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오는 거를 그러니까 사실 해서 바꾸는 혁신적인 것 같아. 서현 작가마저도 간질간질해서 엄마는 살림하고 그래, 아빠는 퇴근하는 뻔한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다른 모든 면에서는 혁신적인데 작가인데 엄마 표현해야 되는데 아 맞아 앞치마 하지 말아야지 바지 막 입히고 있잖아요. 아 근데 이것도 이상한데. 근데 지금 저도 그렇게 디렉팅을 하거나 하면서 너무 또 그런 쪽을 몰고 가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왜 올해였나요? 그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 책 뭐 컨퍼런스 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석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사이에 너무나 그런 이런 뻔한 구도가 많은 거예요. 진짜 앞치마 두르고 있고 여전히 의식적으로 왜 서양 책들 보면 아빠가 애 데리고 뭐 치과에 가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의식적으로 넣는데 그 의식적인 게 지금 필요한 단계인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버지가 낮에 돌아다니면 어색해해. 백순 줄 알아 막 이러면서 생각보다 어색해했잖아. 아빠가 종종 애들을 보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겸연쩍어하고 그런 집들이 그러니까 이게 TV에서든 그림책에서든 그런 장면이 자꾸 노출돼야지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화되는데 아직 먼 거죠 사실. 전에 그림책 만드는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했었는데 어른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다 여자분이었는데 남자분이 혼자 오신 거예요. 낮에 2시쯤에. 그러니까 다들 뭐 하시는 분이에요? 첫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이 도서관에 들어가거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려 그래도 한 번은 좀 생각하게 보게 되는 그게 너무 관심을 과다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받게 된대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 자체 되게 무례하지. 뭐 하시는 분이냐니. 너는 나 왜?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못한. 아니 그래도 좀 몇 단계를 거치고 얘기를 해야지. 훅 들어와. 몇 살이세요? 아주 매우 죄송하지만 막 정말 궁금해. 이제는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럴 때 좀 물어보든가. 개연성을 갖고 물어봐야지. 모든 호구 조사를 그냥 하려고 하는. 근데 가끔 정말 그런 여자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 때리기까지. 너무 사회교육이 안 돼 있는 느낌일까? 여자들 그 엄마들이 되게 많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할머니들도 있고 그 보면 너무 좀 그래. 이 평등한 나라는 앞부분이 좋았어요. 다들 비슷하게 지금 느끼지만 뒷부분에 가서 다 좀 너무 구호적으로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데 앞부분에 이런 파란 고문 싱싱이 타고 쭉 내리막길 가고 분홍 고문 휠체어 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근데, 텍스트는 모든 공은 평등하다 이렇게 가는 게 유리 천장이 나오거나 그다음에 그 또 예시가 하나 있던데 끈적이는 바다? 그 거기서 너무 설명 끈끈한 바다 너무 설명적이죠. 아 이거는 좀 애들한테 되게 어려운 개념이지 않나?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어 사실은. 유리천장이나 저 끈끈이가 붙은 바다. 이게 설명이 나오는데 설명이 있어도 확 와닿지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 본문에서는 좀 깨더라고요. 갑자기 주석이 나오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플하게 강력하게 프로파간다처럼 확확확 내지르다가 갑자기 여기 막 주석이 나오니까 김이 샜는데 차라리 이 내용을 뒤에다 해설을 좀 더 했으면 지금 뒤에 이렇게 추천사가 길게 나와 있는데 저 내용을 그냥 이렇게 조금 보기 좋게 뒤에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저런 유리천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조직, 아주 작은 우리가, 조직이지만 그런 경우도 그렇고 비교적 우리가 다 여초 집단이다 보니까 네. 저도 여초마음 있어가지고 저도 여자 사장님과 이러고 이런 심하죠. 학원 다닐 때 많이 느꼈어요. 교무실장이나 부원장이나 보면 여자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월급 차이도 똑같은 시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많이 주고 자르는 순서도 이제 여자 먼저 잘라버리고 학원이 운영이 어려워졌거나 이럴 때 월급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공공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누가 막아서 이런 차원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집단이 그림책 만드는 판 여초 집단인데 어디서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남자분들이고 아 맞아 얘기한 적 워크숍 있어. 만드는 분들 다 거의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출판사 차리는 분들 거의 남자들이고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차려도 최근에 뭐 코칭 문제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왔구나. 본인이 사장이라고 잘 못해요. 다 그냥 아 실장이죠. 무슨 사장이에요. 다 서장인데 차렸으니까 사장인데 그냥 실장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최근에 에이전시 차린 분이 계속 대표님 이러니까 대표님 아니에요. 뭐 이러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사장은 좀 부담스럽고 이런 스스로를 낮추려는 마음들이 전반적으로 좀 있고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좀 이렇게 희한하죠, 생각하는 그게 이제 학습된 결과긴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서 자유롭진 못하고 남자들은 되게 신기하게 그 얼굴에 되게 다 잘생겼다 생각하잖아. 여자들은 다 이쁘게 못났다고 생각하는 게 신기한 것 같아.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나는 하여튼 사회적인 어떤 교육도 문제지만 정말 여자한테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절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육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이가 생기는 순간 굉장히 역할 분담에 있어서 굉장히 불평등해지는 부분이 되게 세지고 애는 엄마가 맡아야지라고 하는 되게 기본 정서가 그건 외국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약간 그 기본 정서가 있는 것 같아. 애를 베고 애를 낳았다라는 존재만으로 그 애에 대한 책임이나 걔를 돌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게 그 여자한테 집중돼 있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그 육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아직도 되게 여자가 맡아야 되고 여자가 실질적으로 그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잖아요. 애를 벤다, 애를 난다 라고 하는 되게 그 물리적인 힘든 시기, 힘든 과정,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과정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그걸 용인을 잘 안 해줘. 공식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데 사회적인 조직체에서는 뭐 육아휴직도 주고 뭐 하긴 하지만 정서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평등하게 배려하는 그 부분이 되게 약한 것 같아, 저는. 그러니까요. 저도 옛날에 이제 같이 일을 하면 같이 모든 거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안일을 안 도와준다던가 애에 대해서 뭔가 케어하는데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우 나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자기는 이제 완벽한 엄마다 이거예요. 슈퍼우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효찬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헤어져요 그 친구랑. 예, 그래서 헤어졌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스스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해내야 된다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저는 그리고 계급차도 엄청 느낀 게 최근에 어떤 분의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 중년인데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중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속한 세상은 굉장히 평등한 세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주변에 여직원들 맨날 다 육아휴직 1년씩 쓰고 2-3년씩도 쓰고 대기업들은 그렇거든요. 공무원하고 대기업들은 대신에 이제 진급을 못하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 이런 거 좀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조직 안에 들어 안 그분이 보이지. 보이는 보고 만나는 세상은 그냥 그렇게 평등한 나라이고. 근데 우리 주변 봐요. 진창이잖아. 그렇게 얘기했지 막 너무 열받아가. 근데 같은 출판사 출판계 내에서도 격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에 있으면 하위 중견이나 하위에 있는 출판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작가를 조건을 제시하는지 몰라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되게 이 좁은 세상 안에서도 그러니 이 큰 월드에서는 더 그렇죠. 여자들이
집도 그렇고 보이는 것만 보이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육아가 출판계 안에서도 육아가 분담이 안 되고 그 육아적인 정서 남편이 같이 일을 분담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자기가 그걸 책임감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설계 노동을 하잖아요. 이제 뭘 사야 돼? 뭘 애를 어떻게 어디를 보내야 돼? 막 이런 이런 노동을 남자들은 전혀 하지 않지. 그렇지. 손을 움직이는 것만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바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를 맞춰갈 수 있는 이쪽에서 속도가 느려질 때 이거를 같이 견뎌낼 수 있는 의식화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그 속도를 대체하다가 다시 그 속도를 다시 연이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육아에 있어서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뭐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워낙 큰 문제라서 한두 가지 손을 댈 게 아니지만 그 여자가 느려지고 육아로 인해서 뭔가 시간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당연한 노동비로 서로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적어도 육아에 대한 의식 개혁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나머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은 뭐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이 지나도 야 정약용이 시대 때도 서울로 보내라 막 이랬대잖아. 마지막이 약간 살짝 아쉽기는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1단계쯤 느낄 때 보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다. 설명하기도 좋고 이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저도 최근에 배운 건데 유모차라고 안 하고 유아차라고 하더라고요. 유모차도 엄마만 끄는 차가 아니다. 유아차라는 말이 실제로 국어사전에도 실려 있었더라고요. 그치. 몰라서 그거죠. 아 유아차라고? 네, 유아차. 그러니까 어린이가 차 타는 차라는 거죠. 그런 이제 평등한 말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리고 서로 많이 써야 돼서 그러게. 얘기를 굳이 합니다. 몰랐어.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이제 성평등한 용어를 만들자 하면서 보면은 내가 쓰는 말 중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자궁 대신 얘기를. 포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고요. 자궁 이제 애 낳는 그 포궁은 뭐야? 뭘까요? 안을 포장가 안아서 뭐 아무튼 그런 아무튼. 용어들이 계속 생기고 있더라고요. 성평등한 그게 자리 잡기도 참 시간이 걸리겠네. 그러게요. 막말 토끼의 서재를 즐겁게 봤네. 다양하다. 뭐 네. 약간 애니메이션스러운 것부터 시작해서 되게 오늘, 그래픽적이고. 네. 알찬 것 같아요, 되게. 알차게 봤네. 역시 편집 기획자의 시선인가. 그런 거 없어. 그냥 집히는데. 엄청 빨리 나오긴. 저는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게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 생각해요. 아, 근데 네. 늘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다 시큰둥하다가 어떤 거 좋아하는 거는. 근데. 약간 되게 이성적이고 우리 맨날 저기 안 보이는 데서 얼리 어댑터 막 얘기하잖아. 우리 중에 제 나이도 어리기도 하지만 뭔가 좀 더 앞서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저 원래 공대 갔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컴퓨터 되게 좋아해요. 회사에서 컴퓨터 문제 생기면 제가 달려갔다니까. 똑 부러지고 막 그러기는 하는데 왜 이런 사람이 그림책 세계에 왔을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골에 정스러운 면이 있어. 아 그래도 그건 좀 봐줘야지. 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약간 그런 전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 이 세계 이런 느낌을 좋아하고 오늘 좀 확실히 또 와닿던 게 바무와 개로를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정말 동심 어린 이런 거를 막 좋아하는구나. 진짜 이 책은 의외였어. 맞아요. 정말. 자 일관되게 저런 책만 좋아합니다. 이제 알았네. 나카야미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네. 막말 토끼를 또 새로이 알게 됐네요. 좋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신나게 수다를 떨었네. 근데 우리 되게 뭔가 시간을 더 잘 지키는 수다를 떨고 있어. 되게 그래요? 요새. 어머 맨날 진짜 딱? 오버하다가 요새는 딱딱 맞춰서 끝나는 이게 뭔가 일본스러워지는 초침과 함께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정말 즐거운 막말토끼의 서재를 통해서 서재편 기획이 이제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오늘 시골스러워 이성적이지만 시골스러웠던 막말토끼의 서재의 끝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재밌다.
Thank you.